잘한다. 바로 일반 몸 4마리 잡고 엘리트 가거나 그게 낫겠네요. 일반 몸 4마리 잡고 어떻게든 카드를 구해서 엘리트를 갑시다. 라면이요. 맛있겠다. 이번 턴도 수비하고 다음 턴에 타격 두 장만 나오면 잡는데? 안 나오겠지? 나왔네. 아, 왜 이런 거만 나와? 아니, 불격이라도 써야겠다. 불격특 안 나옴. 예, 7시 예정입니다. 아들? 다 기프톤 재밌죠?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저주 평가요? 저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약간 원래 성격 자체가 아, 뭐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템플. 템플 이트. 전사 승천 팁이요? 글쎄요. 플레이를 안 보고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네요. 망단 쓸까? 아, 이랬는데 빨간만 나오면 어떡해? 어떡하긴 죽어야지. 고통이 제일 빡세지 않을까요? 얘네들도 진짜 더럽다. 이게 뭐야? 아니 저 20댐씩 때려박으면은 그냥 멀리 안 가고 옆에 있는 라가블린보다 더 세잖아. 게임을 왜 이렇게 만들었대? 라가블린보다 강한 놈들. 아이고, 맹독이라도 써야 되나? 플라잉미. 아, 그래도 들노답 사명제. 다음부터 무력화가 과연 나와줄 것인가? 나왔다. 심지어 돈도 뺏어간 때리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의지럽다 의지러워. 나는 하나 둘 셋 넷. 나는 공중제비도 없는데 탄플각이 나오려나? 강제 탄틀각. 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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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플
방어 카드 특 필요 없을 때는 무진장 잘 나오고. 아이 탄플 가고 그냥 에이 이게 무슨 탄플 박이야. 라가블린 나올 거 믿고. 어? 가지가 나오는 거임. 갑자기 가지가 나오는 거임. 아 정밀이 왜 나와? 쓰자 근데. 아니 갑자기 가지가 나오는 거임. 갑자기 뜬금없이 가지가 튀어나오는 거임. 거기서 가지가? 갑자기 대기 핫해졌죠? 체력 단련 하고 싶어. 운동하는 사일런트. 지야. 하 아드 1등상. 1등상 대신 귀여운 아드레날린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지다 희망편. 돈 잃어버렸다. 돈 잃어버렸다. 방해 플라이디 무력화 맹독 수비 킬각 아니었겠지? 퀴즈비 역시 가지는 좋습니다. 연구, 꼬챙이. 아들. 망단이 왜 지금 나온대? 만들어 쓰는 잔상. 역시 가지 정말 좋습니다. 불에서는 운동하면 되겠죠? 가지 효과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무작위 카드 한 장을 획득합니다. 망단 하나 더 쓸까? 아니야 운동해. 아 그래도 쓸까? 아 그래도 쓰자. 운동해 운동. 도적까지 승률요? 모르겠네요. 전에 방송에서 쓸 때 보긴 봤을 텐데.
귀비 보존하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신경도? 수비, 귀비, 아들. 아유, 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차 게임. 가지방 게임. 파워카드만 열심히 나와주면은, 아, 뭐, 이거 어떻게 막어? 못 막네. 예, 완막은 안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신경똥이나 먹어라. 소멸. 맹독 산플. 귀비 들고 있고, 어차피 완막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대충대충 합시다. 하다 보면 끝나. 귀비. 선적. 산플. 가지 있으니까 카드 파밍보다는 저거 물음표 위주로 가면 되겠죠. 물음표나 엘리트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글쎄요. 소주. 엘리트. 아, 일단 불 많이 보는 게 좋아. 운동해야 되니까. 불 하나, 둘, 셋. 중간에 상점도 가고. 왕꿀 장꿀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통 무력화 생존자 탄플 도플. 아우, 시작부터 11렙 마냐. 나 상점 가야 돼. 비켜. 귀비 망단 정밀. 하나, 둘. 아, 1등상. 아들. 이거 유령화 써야 되나? 아, 내 손으로 유령화를 쓰게 될 줄이야. 꼬챙이 고개 다리 꺾기. 하나, 둘. 수리탐 건무. 저거 떨어뜨리고. 강폭도 괜찮겠다. 야, 다 덤벼. 너 떨어져. 너도 떨어져. 건방진 것. 어딜 감히 날아다녀. 무건 같은 거 나와도 집을 만날 것 같네요. 발돌림? 아니, 고개가 플러스로 나잖아. 대신도 어느 정도 준필수 카드죠? 타격 혐오. 할 필요 없는데, 유물이나 살걸. 유물이나 살걸.
방단 하나 둘 괜전 건무 하나 둘 발 돌림 수비 아 괜전 한 장이지 두 장인 줄 알았네 엘리트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봅시다 아, 뭐라도 나오겠지? 우리 가지님이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을 하덜 맙시다 아드 일단 귀비 아드 안 버렸지 방해 예비 버리고 미타 괜전 담불사 방단 대단 대단원 그래 대단원 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도플갱어를 쓰면은 다음 턴에 쓸 수 있나 두 장이나 쓸 수 있네 이게 가지다 다시는 가지를 무시하지 마라 망단 불격 공중 대비 수비 망단 비비 어쨌든 저것도 괜찮은 전략이 있어야 저걸 쓰지 무력화 탈성 플래스크 소주연금 완벽한 조합 벌집? 챙겨놓을까? 운동할건데 빰 운동녀 일단 때려볼까? 아이고 탄플충매가 나왔어? 귀비 제발 에임 하이 사는 게 그렇지 아이고 잡몹들 체력 높은 애들 나왔네요 빵단 악몽 귀집이 합시다 귀를 엄청나게 찢을 거야. 귀비면 조용해져. 파워 카드가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이고 선원 팬입니다 나가세요 팬 아닌데요 아 선원 후원 감사합니다 언농자라님 후원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료 팬 아닌데요?
천원 완전 좋아하는데? 어? 미라손 방해 압도 쓸까? 일단 넘깁시다. 미라손 있는데 뭐 좋은 거 안 나오나? 대신 플라잉이 하나 둘 폭주 방단? 아니야 방단 때리고 타격. 웃는 거 처음 본다고요? 야, 맨날 웃는데. 저거 막타 치고 돈 주면 웃는다고요? 아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을 못하겠네. 아 뭐 근데 님들도 돈 받으면 좋잖아요.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데 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트도 벤입니다. 나가세요. 반박시게 말 못. 와 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비트로 하면은 시그니처 사운드 싸게 쓸 수 있네. 어 좋은 이야기다. 엘리트 하나 더 잡으러 갈까요? 엘리트 한번 더 가봅시다. 자구 엘리트 오케이. 싸게 벤당아. 아닌데요 벤 아닌데요. 누가 벤이래. 방단 방해 방해. 하, 뭐야 이게 폭주 아드레날린이 날걸. 아니 시체 폭발은 왜 왜 너는 또 왜 이상한 게임이야. 킹이학 글쎄요. 막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따 사야죠. 앞도 고개 돌리고 벌집으로 마무리. 벌집 30딜 시원하니 좋습니다. 아니 고개 괜히 돌렸어. 타격이 나을걸. 타격이 나을걸. 아니 저 중요한 것들 다 날라갔네. 아니 능지 집가서 본다고요? 어? 아 좋아. 플라잉 니키 프레스 뿔 뿔 뿔 뿔 뿔 뿔 뿔 플러스 카드 특 별로 안 좋아도 갖고 있고 싶음. 배신 아드 연구 연구 귀비 벌집 도플갱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신경도 왜 자꾸 나와. 나 역겨운 신경도. 이게 게임을 이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은 계속 새로운 카드도 쓰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프레츠 귀비 불격 수비 수비 척 벌지 건무가 나왔네요. 가챠 카드 발놀림 써야겠죠. 아유 붕대 아우 아까워. 아우 붕대 아까워. 갖고 싶다 붕대. 발놀림 쓰고 타격 혐오하고 발놀림을 강화할게요.
세신 불교. 와 역시 종이학. 아 역시 종이학이야. 아 장난 아니다. 아 너무 좋다. 아니 종이학 사기야 이거. 아니 진짜로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구만. 킹갓 엠페러 마제스티 어쩌고 저쩌고. 독바? 아이고 내장의 채님. 저거 방어를 뚫어야 독바가 되는데. 벌집. 연고는 잠시 묻어두겠습니다.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뭐 임마. 생각해봐도 단도 들고 저런 중무장한 애랑 싸우는 거는 제 입장에서 충분히 가소롭게 보이지 않을까요? 핸드가 잘못된 이유는 덱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아 참. 아니 수비카드가 다 빠지고 안나와요.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죽는다고? 이게 말이 돼? 잠깐만 이거 쓰면 살지. 아 거지같은 게임. 아 진짜 싫어. 아 역겨운 게임. 유사 게임 같으니. 그 많은 망단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포션을 빼네. 이렇게 된 거 독 봤을까? 판도라? 아니야, 쓰지 마. 짜증나니까 쓰지 마. 잼네 코도 아닌데. 판도라 쓸까? 님들 인생 한 방. 땀. 으액, 싫어. 저 답으로 나와? 감히? 쫄보 모드로 갑니다. 다 피하고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불 위주로 가면서 엘리트 하나도 안 잡고 이제부터 엘리트 멸시합니다. 하나 둘 셋 전문성 유독 독진. 예, 보스 유물도 선택 안 할 수 있어요. 잘 돌림, 부르기, 생존자, 불격. 역시 우리 킹 이학 한들 수고. 아 또 예비 불격 거른다. 아닌가 엘리트 가도 되나? 님들 가지가 다 해주면 엘리트 가도 되지 않을까요? 가지에서 파워카드 뽑으면 또 공짜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엘리트 고. 고. 엘리트 가실. 자신? Do you have 자신? 엘리트 두 마리 룰도 있다. 엘리트 어실? 예스, 1등상. 엘리트 두 마리 한번 갑시다. 인생 한 방이지. 비비. 시체 폭발. 넌 이미 죽어 있다. 끝. 걸음. 엘리트 고. 변화. 제일 쓸모없는 친구가 일단은 너야. 아니야. 저거는 차라리 미라손으로 노려볼 수라도 있지. 그러면은 독지? 독지고 빰. 어째서 어째서 신경똥이 왜. 지금은 전문성이 필요 없구나. 필요가 없구나. 아 잠깐만 살려줘. 연고? 연고? 유독? 마름새? 건무? 돌리고? 돌리고? 아니 집중님. 아니야 괜찮아. 집중까지 쓸 수 있을 수 쓸 수 있을지도 몰라. 정밀? 일단 더 뽑고. 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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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놀림. 설치로 탄성님 올리고 망단님 쓰고 탈출구로 다시 탐프를 가져오고 탐프를 때린 다음에 시체폭발 때리고 그 다음엔 죽어야지. 고개부터 쓰고 불격은 갖고 있고 내장의 채를 버릴까? 내장의 채 버리고 망단 요거 잡고 귀비 오렴파 버팀 귀비 잡을 수 있나? 킬각이지? 아니구나. 아니 말고. 엘리트 별거 아니군. 망단이냐 아드레날린이냐. 아드빠따죠. 역시 종이 약고 죽는 저를 살게 합니다. 뭐 소리야.
설치로 독바르기 올린 다음에 아드로 뽑은 다음에 독 바르고 무검 쓰고 배신 프레체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알뜰한 한 턴이었습니다. 탄두 배신 비비 고개 그 신경으로 역겨워. 안 돼, 발놀림. 망단이 너무 밑에 있었네요. 마름쇠. 또 마름쇠. 옥수 뭐였지? 까마귀였나? 그렇군요. 영구, 영구, 단두, 촉매 나왔다. 설치로 다리 걸기 올리고, 제비로 뽑아서 다리 걸고, 빠바바바바. 뭐 대충 잡았잖아요. 다음 엘리트나 잡을 준비를 합시다. 단독단.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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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1등상. 광기. 낡은 동전 특 상점 없음. 자. 상점, 나이스. 실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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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 님들 표창. 표창, 표창. 표창 고. 고. 귀찌삐. 소멸 고. 자. 대신 귀비 완벽한 가차대기 되었습니다. 프레츠의 한방. 독발을 써야 되나? 다리 걸기. 아, 저거 때릴걸. 근데 겉무도 강화가 안돼 있고, 망단도. 아, 이걸 맞네. 아유, 아파라. 제발 더 맞지 말자. 안 죽냐? 악몽이요? 일단 저거부터 막아야 할거 아닙니까? 아, 진짜. 내가 신경독을 쓰게 만들다니. 벌집 두번 쓰면 잡는 거 아니야? 죽어라, 타타. 망단 독바? 아니면 신경독? 예비? 아닌데, 네, 뭐가 좋지? 불격? 무력화? 아드? 아니, 아드 소멸이야. 관로 감사합니다. 설치, 독바? 벌집 거무 망단? 망단밖에 생각이 안 나지, 왜?
방탄 방탄 독바? 독바 어쨌든 보스전에서 독바 한 장 정도는 써야 될 것 같고 대신 무력화? 건무? 아유 능지를 쓸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작곡 발놀림? 발놀림은 쓸만해. 까마귀여도 플라잉니 아드 데비 전광석파 연고 나왔다. 땡큐. 좋아요. 불격으로 약화 걸고 버리고 안돼 독바 못썼어. 프레츠도 날렸어. 아야 포션이 났을걸. 일단 광기부터 씁시다. 방단 아예 분리 타임이 왜 나오는데 순수로 채워보자. 분리타임 나오기 때문에 드로우를 못했어요. 힘이 세서 그냥 싸우기만 잘 싸워도 이길 것 같긴 해요. 일단 쭉쭉 뽑아보고. 하 진짜 능지 미쳤어 저거 진짜. 아 꼴보기 싫어. 아우 능지 꼴보기 싫어. 아니 분리타임을 쓰는데 이렇게 약할 수가 있어? 그냥 쓰지 말고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굳이 저걸 안 써도 되긴 돼. 어차피 지금 안 쓰더라도 0코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4장이나 쓰자. 아까 독발을 못 썼죠? 아 이걸 봤네. 근데 되게 수비 카드가 좀 없기는 해요. 망단 압도 유리칼 플라잉 아 분리타임 또 만드네. 다꺼 그렇지. 자 이제 이거 드로우 쭉 봐서 파워카드 있는 거 다 쓰고 다 돌리고 강포 굴리고 굴리고 아 이거 못 쓰지.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도 사실 다 괜찮아. 다리 걸기 전광석화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아이고 여기서 전략관이니? 아 능지 진짜 싫어. 아 능지 너무 싫어. 능지 너무 싫어. 다시 해볼래. 썩 좋은 삶이었다. 아이 부금 겹쳤어.
죽음이 없습니다. 아들, 발놀림 저거 안 써도 될것 같아. 전광, 불격, 연고, 연고, 강폭. 하나, 둘, 셋, 고개 돌리고. 독반은 쓸만한가? 요시. 불타. 프레체, 망단, 탄플, 단도. 알뜰살뜰하지 않습니까? 득금 없으니까 득금 대신 노래하면서 해주세요. 단도, 다리 꺾기, 신경도, 광기. 광기 써도 할게 없어. 두개 태우고, 플랭니. 뭐야 이게? 굳이 맞는 이유요? 노래 소녀? 아이 노래. 노래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미안합니다. 귀비. 거지 같은 핸드. 멸공의 횃불이요? 멸공의 횃불도 기억이 잘안 나네. 펜촉 스택이나 쌓고. 불격이 나와줬어. 강폭.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물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나라를 위해. 몇번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한 맺힌 눈동자. 고개가 왜 나와? 아직 PTSD가 낫지 않았어. 망단. 이번에 제가 실수했네요. 그거 약화를 내가 버려버렸어. 망단 나왔다. 잠깐만. 다 꺾어버리고. 방해. 광기. 이거 쓰고 광기. 단도. 분리타임. 신경독. 플랭니. 설치로 능지를 올린다고? 말이 돼? 괜히 썼다. 근데 이게 가지는 다른 게 나와서 뭐가 좀 바뀌긴 바뀌네요. 비비? 압도. 아까보다는 확실히 체력이 많이 남았어요. 닭꺽. 망단. 귀비? 플리? 빨리 파워카드 쓰자. 분리타임? 그러면은 단도. 분리 안 써도 될것 같은데? 분리 저거 남겨놓으면은 또 나중에 쓸수 있으니까.
가지 패치에서 똑같은 거 나온다고요? 그렇구만. 근데 왜 아까보다 잘 되는 거지? 이게 그 해골물인가 그건가 보다. 아, 광기로 줄인 거였군요. 불격, 닭겁, 빵단, 때리고, 구르고, 무검, 단풀.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발돌림 예비로 전략 가버리고 발돌림 쓰고 뽑고 뽑고 다리 한번 걸고 꺾고 플라잉니 빵. 좋습니다. 종이약 정말 좋습니다. 사기야 사기. 다리 한번 더 걸어. 잠깐만, 이거 유령화 쓰자. 다리 걸고, 다리 꺾기로 유령화 가져오고, 단도. 하, 진짜 능지 꺼져. 아이, 능지 꼴 보기 싫어. 능지 싫어요. 능지가 너무 싫어요, 선생님. 칼질 풀니 잡았네. 이걸 표창이 아직도 사운드가 꼬였으려나? 1358점. 이번판은 완전히 완전히 유물발로 깼네요. 얘는 좀 일한 거 없지만 진짜 순전히 유물발로 깼어. 그럴 수도 있죠.